자, 불개미 주식학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주식이 빛나는 밤을 책임지고 있는 스타쌤 정호철 멘토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자, 2023년도 첫 거래일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상승 종목이 한 500종목 정도,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종목들이 한 1,800종목 이상으로 시장이 마감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우리 개인 투자분들 이 신년이라서 좀 기대 많이 하신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상당히 조금 실망하신 분들도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내 계좌에 당장 달라지는 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좀 감정적으로 좀 격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올 한 해도 힘들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신 투자자분들도 좀 계시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좀 제가 좀 솔직한 말씀을 조금 드리면 시장이 1년 동안 하락이 지속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2023년도를 대비하셨던 투자자분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내가 이해를 하셨던 그런 투자자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래도 조금 긍정적인 이 시선으로 증시를 바라보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작년과 내가 똑같다면, 내가 작년과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올해도 당연히 좀 달라지는 건 없겠죠. 좀 냉정한 말씀이지만 시장이 하락하면서 어느 정도 준비도 하셨어야 됐고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남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새해가 시작되면 좀 다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우리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2022년도 하락장이 길었기 때문에 작년에 손실폭이 큰 내 계좌, 그리고 계좌 속에 들어있는 마이너스 큰 종목들을 어느 정도 조금 정리도 내가 하고 싶고 좀 큰 종목들 수익을 좀 크게 내가 실현하면서 계좌를 다시 한번 복구하겠다, 이런 결심들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 역시 올해에 대한 목표도 많이 세웠고요. 근데 인간은 이 적응의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워낙 하락했던 기간도 길었고 내 계좌 속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있었던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 계좌는 계속해서 이 하락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내가 내 계좌를 들여다 봤을 때 이 마이너스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좀 적응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미 내가 이러한 계좌, 이러한 이제 하락장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올해 손절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어도 손절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기적적으로 내가 손절을 통해서 현금 확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가 보기엔 조금 적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가 그래 2023년도 매매를 통해서 한번 계좌를 복구해봐야지 하더라도 워낙 이제 고점에서 매매하셨던 습관들이 내 몸에 남아있다 보니까 그 역시 제가 봤을 땐 조금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지금 현재 시간이 10시인데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증권방송을 시청하시면서 이 TV 앞에 앉아 계신다는 거는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TV 앞에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만큼은 정말 여러분들이 간절하다는 마음으로 저 역시 현실적으로 계좌를 복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023년도 이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간절하다, 좀 바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저는 잠시 후에 시황과 관련된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오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린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제 시장에 상승하는 종목이 한 500종목 정도 있었고요. 하락하는 종목들이 한 1,800종목 정도 있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지금 이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과 하락했던 종목들을 이렇게 숫자로 좀 보여주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마감 때는 500종목 정도 상승했고 하락 때는 1,800종목 정도 하락 마감했다. 근데 우리 증시가 이 마감 퍼센트지를 보면 코스피는 0.5% 정도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1% 약간 초반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락한 종목이 1,800종목이 넘어가는데 생각보다 우리 증시는 조금 양호하게 마감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부터 벌써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이제 버텼던 이유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뭐 현대차, 뭐 네이버 이런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오늘 좀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좀 반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지수를 방어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 지수는 2,200포인트 정도, 2,200포인트 정도가 저점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나라 종합지수 차트를 보시면 지금 2,225포인트, 2,200포인트 정도에 가까이 왔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거든요. 즉 제가 2,200포인트 정도 가까이 왔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이 나와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2,200포인트와 좀 가까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200포인트 정도 증시가 닿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대형주 위주로 조금 반등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래도 지금 좀 바닥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이런 이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진 못했어요.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주지 않았고 2,200포인트 가까이 우리나라 증시가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반등이 나왔긴 했지만 우리나라 증시를 전체적으로 상승 견인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형주가 상승이 나와주긴 했지만 우리나라 지수를 통째로 끌어올리지는 못하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제가 계속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대형주들이 지수를 상승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이 나와주지 않으면 개별 종목 장세가 또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만 보더라도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가줬고요. 이런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에서도 경남제약이라는 종목은 개별주 이슈로서 상한가를 들어가줬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소프트라는 종목의 이제 차트를 보시면 고가가 한 22% 정도? 그러니까 오늘 시장은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주긴 했지만 그 힘이 조금 약해서 개별주들로 또 수급이 이동하는 즉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시장이야말로 이 2023년도를 보여주는 이 2023년도 시장의 움직임을 전부 다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면 대형주들이 오늘 부진하다 보니까 지수를 견인시킬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지 않다 보니까 개별주 위주로 조금 장세가 이어졌었고요. 뭐 경남제약, 화일약품 이런 개별주들이 초강세를 이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할 거라고 저는 이제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왜 2023년도 2,200포인트가 저점이고 2,500포인트가 고점인지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 정확하게 우리나라 증시가 2021년도 7월 달부터 쭉 추세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에 2021년도 7월 달부터 강력하게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증시가 한 15% 정도 강한 반등이 나와줬어요.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강력하게 매수를 했거나 우리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서 시장이 올라온 게 아니라
우리 외국인 투자자들 보시면 외국인들이 10월 초부터 12월 초까지 한 7조 원 가량 되는 순매수를 우리나라 시장에 해주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움직이는 수급 주체가 2,200포인트를 저점으로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주면서 우리나라 대형주들이 반등을 해줬고 2,500포인트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12월 초부터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하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2,200포인트를 저점으로 2,500포인트까지 이번 연도 지속적인 박스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10월 달에 반등이 나온 이유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 때문에 반등을 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2월 달에는 강력하게 한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세가 들어와 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부터라도 시장에서 조금 대형주들 조금 눈여겨보시면서 가장 먼저 반등이 나올 섹터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2200포인트 저점을 기준으로 강하게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우리 대형주 물려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2500포인트까지 들고 가시면서 비중을 조금 줄이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실 수가 있고 또는 종목들을 조금 손절하면서 현금 확보를 하신 다음에 대형주들을 조금 투자하시면서 2,500포인트까지 올라오는 흐름에 맞춰서 조금 계좌를 조금 좀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대형주가 이렇게 상승이 나온 기간이 10월부터 12월 초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당시에 대형주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왔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 정도가 넘게 지금 이 구간 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시가총액이 지금 10조가 넘어가는 기업인데 이 구간에 무려 한 70%, 80%가 넘어가는 주가 상승이 나와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이 증시에 따라서 대형주들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견인할 때 우리나라 이 대형주들도 강하게 올라온다. 그러니까 2,500포인트에서 2,200포인트 빠지는 지금 시점에서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형주는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보시면 대형주는 되게 쉬워요. 반등이 나올 때 그냥 따라 사서 외국인들이 팔 때 우리가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형주들이 이렇게 하락할 때, 대형주가 상승하는 기간이 길 때 마찬가지로 이 대형주들이 하락하는 기간 또한 깁니다. 우리가 대형주들로만 2023년들을 대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달 동안만 주식을 하고 두 달 동안은 쉬고 두 달 동안은 매매하고 두 달 동안은 쉬어야 돼요. 이 두 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고 소중한데 우리가 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개별주 위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 제가 이제 2023년도를 대변하는 게 우리 시장, 오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하면 개별 종목들 위주로 강력한 상승세가 나와줍니다. 오늘장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남제약 이런 종목들도 오늘장만 하더라도 굉장히 강력하게 제가 시장이 외국인들이 팔면서 빠진 게 12월 초부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개별주들은 12월 초부터 무려 80%가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이클을 아시면 대형주 매매했다가 대형주들 빠지면 중소형주들로 넘어와서 이런 종목들, 경남제약 같은 종목들 대형주 빠지니까 70% 올라오죠. 이런 식으로 개별주 매매를 통해서 탄탄하게 2023년도를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 매매하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근데 사실 대형주들은 기법적인 부분으로 다가가는 게 아니라 이 대형주들은 외국인들의 수급으로 인해서 우리가 매매를 진행하면 되는데 이 개별 종목들만큼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매매하기 어려워하세요. 우리 투자자분들 작년도에 가장 많이 하셨던 실수가 장중에 단타를 친다라든지 아니면 장중에 호가창이 막 뒤집어지면서 크게 급등하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다가
계좌가 많이 망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 지금 뭐 오픈 채팅방이나 지금 뭐 우리 TV 시청하시는 분들 감감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매매할 때 너무 이제 자극적인 종목들만 쫓아다니지 않았나. 여러분들 스키장만 가보더라도 이 초보 스키 타는 사람들은 이 상급자 코스에 가면 안 돼요. 내가 직장인이고 내가 초보 투자자인데 정말 전업 투자자들, 트레이더들이 하는 단타 매매라든지 초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 크게 넘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게 이제 종가 베팅을 통한 개별주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대형주들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2200포인트에서 2500포인트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증시를 상승 견인할 때 따라 들어가서 뭐 추가 매수를 한다라든지 신규 투자를 하면 되는데 개별 종목만큼은 내가 고점에서 매수했던 습관이 있어서 2023년도에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저는 직장인분들, 우리 어머님들 시간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장 유리한 매매가 종가 매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박스권 장세에 개별 종목 매매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제 시간 이후로 종가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개별주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법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제가 개별주 매매에 대해서 이 종가 매매 강의를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 주시고 잠시 후에 제가 종가 매매 강의로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3년도 첫 번째 거래일이 이제 끝난 이제 저녁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지났어요. 2023년도 오늘이 새로운 출발이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도 12월 달에도 똑같이 이런 마음을 먹었지만, 1년 내내 시장이 하락하면서 굉장히 많이 지치고, 심적으로도 많이 힘든 상태인데, 만약에 2023년도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남아있는 1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도를 경험해보신 투자자분들만큼은, 올해야말로 내가 바뀌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간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가 매매를 통해서 개별주 매매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한번 매매했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슈가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가고 시장가로 매수하고 누군가가 추천했을 때 또는 내가 물려있는 종목은 파란불인데 다른 종목은 막 빨간불로 올라가니까 조급한 마음에 따라 들어갔다가 물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매매법 자체가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올해만큼은 조금 달라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올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가장 많이 활용하실 수 있고 가장 조금 특화된 기법인 좀 종가 베팅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좀 이제 이 기적의 종가 베팅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부터 조금 이제 주목을 해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적의 종가 베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종가 베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침 9시부터 장이 개장하는데 우리는 아침 9시부터 일을 해야 돼요. 그죠? 아침 9시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 키자마자 증권창 켜가지고 단타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불려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업무가 밀릴 수도 있고, 그죠?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뭐 회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내가 시간적으로 유리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목들이 시작하자마자 막 움직이니까 내가 조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조급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초가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대부분 장 후반에 만들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장 시작하자마자 움직이는 종목들은 우리가 가장 시장에서 조금 관심이 없을 때 2시 30분부터 3시 20분 사이에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슬금슬금 움직이다가 다음 날에 이슈를 동반한 상태에서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유롭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간이 여유로울 때 종가 매매를 통해서 다음 날 또는 2, 3일 안에 종목이 움직여 수익을 보는 그런 매매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종가 매매에 대해서 가장 특화된 기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데이터 솔루션이라는 종목을 보시면은 바로 이 구간입니다. 1차적으로 주가에 이제 파동이 나왔어요. 1차적으로 여기서 파동이 나왔습니다. 한 60% 정도 주가 상승이 나와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전혀 이제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쭉 이제 하락 추세를 보여주는 종목이 있어요. 즉 이 1차 상승 이후에 이렇다 할 거래량 없이 횡보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지가 않아요. 우리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는 구간이 바로 이런 구간이라는 것이죠. 거래량 들어오면서 이런 식으로 윗골이 달면서 널뛰기 하는 종목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거래량 없이 횡보하다가 장대 양봉이 갑작스럽게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종목이 이렇게 횡보하고 있다는 것은 이슈가 전혀 동반되지 않은 상태로 횡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근데 갑자기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25% 정도 되는 장대 양봉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한번 올라갈 준비를 한다는 시그널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직장인분들과 우리 어머님들도 할 수 있는 종가 매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가시는데 자 이런 장대 양봉이 거래량이 동반된 상태에서 발견이 되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추적하시면 돼요. 내가 직장인이다. 내가 뭐 주부다. 근데 이렇게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은 충분히 내가 하루에 3번 정도만 증권사 프로그램 HTS만 내가 접속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발견하고 관심 종목에 넣어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내가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홀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손바닥 뒤집듯이 내 돈을 운에다가 거는 그런 이제 매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음 날 캔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음 날 캔들을 보니까 장대 양봉의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은 게 여러분들 체크가 되시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전일 들어왔던 거래량 대비해서 현저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암시하냐면 이 장대 양봉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았구나. 단기간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써 여러분들 여유롭죠? 그냥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갑이 된 것처럼 지켜보시면 되는 거예요. 장 개장하자마자 선착순 달리기 하는 것처럼 막 널뛰게 하는 종목들 내가 시간적인 여유도 없는데 어떻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장대 양봉 나온 종목들 내가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나가지 않고 이런 식으로 N자 파동을 만들려고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3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단기 세력선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돼요. 이게 메인입니다. 여러분들 전날 들어왔던 장대 양봉 그리고 다음 날에 줄어든 거래량을 이용해서 우리가 단기로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을 우리가 골라내는 거기 때문에 3일 전에 들어왔던 수급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 들어왔던 장대 양봉 수급들이 손실 중이면 이 종목을 빨리 손절치고 나가겠죠. 주가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단기간의 수급들, 이 장대양봉에 들어왔던 매수세가 지금 수익 중이냐, 평당가가 어디냐를 알려주는 게 3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데이터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말씀드렸던 패턴에 정확하게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첫날 장대양봉 나오고 다음날 거래량 줄어들고 이 음봉 캔들이 장대양봉의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으면 단기 급등주의 패턴이 완성이 된다. 자, 이러한 캔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음날 또 며칠 뭐 이렇게 횡보를 하다 하더라도 자 보시면 이 자리에서 바로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기간이 보통 한 3, 4일 안으로 좀 추가적으로 이제 급등세가 나와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종목 예시를 여기인데 잘못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자리, 그죠? 여기 이제 장대양봉 나오고 거래량 줄어드는 거 확인된 다음에 3일선 지지 나오면 종목이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와준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다음 종목도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엑토즈 소프트라는 종목의 이제 흐름을 보시면 바로 이 구간이죠,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동안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작스럽게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붙어주면서 장대양봉이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주시고 3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나와준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2, 3일 안으로 이런 장대양봉이 하나 더 나와준다는 것이죠. 이 캔들이 지금 22% 정도 올라갔는데 자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매매법을 사용하시면 9시부터 한 9시 반 그리고 10시까지 이 단타 종목들이 움직일 때 추격 매수를 해서 손실 볼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이제 증권사 HTS 들어오신 다음에 이렇게 장대양봉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이렇게 거래 대금이 4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크게 급등한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찾은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다음 날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거래량이 줄어든 다음에 3일 이동 평균선에 정확하게 지지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고 이게 종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리한 시간대 매매를 하시면 단기간에 이런 식으로 급등세가 나와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찾아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좀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로보로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자, 이 종목이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보로보가 아니고 로보스타로 좀 볼게요. 로보스타라는 종목의 이제 이 추세를 보시면 자, 여기 지금까지 거래량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왔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전에 거래량이 전혀 없이 이런 식으로 횡보하는 종목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량이 2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상한가가 나온 종목을 우리 직장인분들,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매매하시기엔 상당히 어려워요. 운에 맡기는 투자기 때문에 그냥 관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강력한 시세가 나온 종목을 관심 종목에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놓으신 다음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장대양봉 거래량 동반된 종목을 발견한 다음에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다음 날 역시 마찬가지로 여유로운 스탠스로 그렇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거래량 근데 분명히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 그러면 하루 더 보는 거예요. 내가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데 바로 매수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추가적으로 내가 기다린 다음에 하루 더 보니까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로 지금 3일선에 정확하게 지지가 됐네. 그러면 단기 급등주의 패턴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지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 향후 어떤 주가 상승이 나와주느냐. 이 이후에 단기적으로 여기서 한 11% 정도 주가 상승이 2, 3일 안에 나와줬고 그다음에 길게 봤을 때는 좀 80% 이상의 상승도 여러분들이 좀 손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매매법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직장인들이 좀 여유롭게 매매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죠?
너무 내가 습관적으로 장 개장하자마자 단타 종목들 막 들어가가지고 손해보고, 그죠? 그 다음에 막 이 호가창 막 뒤집어지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들어가가지고 손해보고, 이런 습관들이 내가 지금까지 지속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23년도에도 개별 종목 매매하셨을 때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도 아닌데 시간적으로 부족한 오전장에 단타 매매해가지고 얼마나 수익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분히 우리 직장인분들도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시간적으로 여유롭게 여러분들이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매매법이 바로 종가 매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23년도는 이 기적의 종가 매매 기법을 통해서 개별주 장세에서 조금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제가 드렸던 설명이 여러분들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직장인분들 그리고 우리 주부 투자자분들은 제가 오늘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것이고 교육을 해드릴 것이고 제가 장 중에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이 부합되는 애들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가 매매 관심주도 제가 장 중에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 정말 이 수많은 이 개별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고 작년도에 우리가 매매 실수하면서 계좌 손실 굉장히 크게 봤는데 올 한 해는 똑같은 실수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인이시고 주부님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간에 매매할 수 있는 이 종가 매매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서 올 한 해 좀 2023년도 계좌도 한번 복구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스타쌤의 기적의 종가 배팅 여러분들 무료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일 종가 배팅 관심주 공개해드리고 있고요. 교육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노란톡 불개미 스타 검색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종가 배팅 관심주도 공개해드리고 있고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 제가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조금 강조를 드리겠다.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조금 제가 한번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가 있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태경 BK라는 종목을 지금 보시면 자, 이건 좀 약간의 이제 응용 버전입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이제 이 파동 자체를 좀 장대 양봉이라고 봤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0%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서까지를 장대 양봉 하나로 보고 여기서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3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종가 배팅 관점에 부합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오픈 채팅 카톡방에 제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정말 여유롭게 이 종목이 매수 타점을 주었고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직장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는데 이 종목이 눌림목은 한번 주었긴 했지만은 단기간에 한 27% 정도 올라가면서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 내가 여유로운 시간대에도 매매를 할 수 있구나. 내가 장 초반에 급하게 화장실이라든지 직장 상사 눈치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한테 유리한 시간대에 매매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제가 조금 교육을 드렸었고 제가 정말 쉽게 한 종목 정도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락이라는 종목이에요. 자, 보락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전에 거래량이 전혀 없었던 종목인데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줬습니다. 여러분들. 자, 장대 양봉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단기간에 주가 상승을 암시하는 그런 캔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첫 번째 조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내가 관심 종목에 등록해놔야지. 근데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등록을 해놔야지.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홀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게 운에 맡기는 투자고 정말로 이게 올라간다라는 장담이 없기 때문에 내 소중한 돈을 버리는 행동이에요. 자, 보시면 다음 조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현저히 줄어들었죠. 이 말은 뭐다? 이 장대 양봉에 들어왔던 매수 세력들이 이탈되지 않은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애매하게 줄어들면 안 되고 눈에 띄게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줄어든 상태에서 여러분들 장대 양봉의 3분의 1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정말 중요한 이 3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가 나와주게 된다면 단기간에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종목들은 뭐 20%, 뭐 30% 또는 뭐 80% 이렇게 올라갔는데 사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3%, 5% 이상에서 수익 실현하셔라.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음 날에 한 3% 정도 갭이 떴죠. 종가가 여기였기 때문에 이 하락 구간에서 매수해서 종가까지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이 시가 때 한 9%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캔들이 워낙 장대 양봉이 크기 때문에 상승률이 작게 보여지는데 이 장대 양봉의 이 음봉 캔들, 이 종가 구간에서 매수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아쉬운 이런 매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나만의 규칙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의 기준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종목 매수해서 모두가 부자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손실 보신 분들은 극히 드물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계좌 속에 마이너스 종목들이 늘어가는 이유는 장 초반에 홀짝 형태로 약간의 도박 형태로 이 시장가로 따라가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손실폭이 커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한테 유리한 시간에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실률이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2023년도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로 나한테 유리한 시간대 오후장 2시 30분, 3시 사이에 매수해서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에 편안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좌를 조금 복구할 수 있는 이 기적의 종가 배팅 기법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알고 정말로 실전에서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는 분들 한해서는 나한테 유리한 시간에 매매할 수 있게 종가 배팅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종목을 잘 찾으실 수 있게 제가 매일매일 종가 배팅 관심주를 노란톡에다가 지금 공유를 또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 매수 타점에 대해서 이해 안 가신 우리 어르신분들, 우리 어머님분들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릴 수 있게 교육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적의 종가 배팅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2023년도 계좌를 복구하실 수 있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라고 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냐면 자, 기적의 종가 배팅입니다. 자, 스타쌤, 자, 불개미, 노란톡, 이제 노란톡 불개미 스타라고 이제 검색을 하시고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오픈 채팅 불개미 스타라고 검색을 하시고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면 저와 함께 기적의 종가 배팅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매일매일 종가 배팅 관심주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작년도 힘드셨던 분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오늘부터 시작된 2023년도 증시 계좌를 한번 바꿔보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남아있는 시간이 한 12분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중에서 올 한 해 시작이 오늘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희망적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 절망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가 물린 종목들 때문에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정말 종목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정말 미칠 것 같으신 분들, 정말 이 종목만큼은 내가 속 시원하게 진단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종목 상담 진행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밤하늘 종목 상담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참여 방법 한번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노란톡 불개미 스타 입력하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고 종목명이나 손실률 입력해 주시면 종목 상담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 접수해 주시고 시간이 너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디님. 자,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영상 안 봅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말씀해 주세요. 자, 코리아 서킷. 자, 코리아 서킷 마이너스 20%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일단 보면,
지금 코리아 서키트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굉장히 조금 좋은 흐름이 나와줬어요. 제가 눈대중으로 지금 봤을 때도 상당히 지금 크게 올라온 이런 움직임이 나와줍니다. 뭐 외국인 기관들의 이제 동시 매수세도 좀 보이고 10월 기준으로 저점 대비 한 지금 뭐 한 160% 정도 굉장히 크게 올라왔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올라온 파동을 보시면 엘리어트 3파동이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이 상승할 때 초보 투자자분들 제가 개념을 한번 잡아드릴게요. 고점을 모르겠으면 3파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파동 나왔고 그다음에 2차 파동 나왔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파동이 나와주면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어트 3파동이라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할 때 나올 수 있는 파동이 3번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에 따지면은 지금 1차 파동 나왔고요. 2차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파동까지 다 나왔어요. 그리고 이 종목이 저점 대비 170%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파동이 다 나왔고 고점에서 거래량 터지면서 쭉 이렇게 하락의 초입에서는 우리 투자자분이 아, 이 종목이 상승이 거의 끝나가는구나. 이 종목이 조금 힘을 많이 잃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에 힘을 다 썼기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하락하면서 3만 원 하던 주가가 만 원까지 거의 지금 70%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이 뭐 3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정말 한 2년 정도의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 매수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한 2만 원대 정도에 매수해가지고 2만 원보다 더 밑에서 매수하셨네요. 마이너스 20% 정도니까. 그래서 저는 2월달 정도의 단기 반등이 나와주면 저는 좀 비중 줄여가시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빠르게 볼게요. 자, 우리 PD님 다음에 어떤 종목 볼까요? 아세아텍이요? 네. 마이너스 45%요? 아니, 마이너스 45% 이거 아세아텍을 매수하신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때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그죠?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이 당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농업 관련된 종목들이 이 당시에 좀 크게 올라오다 보니까 아세아텍이라는 종목도 아마 어디서 추천이 나와서 제가 봤을 때 매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드렸던, 강의인데, 자,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지금 뭐 잘 안 터지다가 갑자기 2천만 주가 넘게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이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제가 오늘 강의해드렸죠. 장대 양봉이 나왔으면 관망하시고 나한테 유리한 시간대로 종목을 끌고 가라. 자, 여기서 관심 종목 넣어둡니다. 자, 근데 다음날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어. 장대 양봉 나온 것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지면서 6천만 주가 나왔고 이 종목은 바로 여기서 20%가 더 올라가 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줄어들어야 안정적으로 내가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되는데 얘는 거래량이 다음날 너무 많이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아, 세력들이 고점에서 털 수도 있고 나한테는 맞지 않는 종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심지어 윗꼬리도 많이 나왔어. 그쵸, 여러분들? 그리고 이틀 동안 50%가 올라갔기 때문에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종목이죠. 그러니까 다음 날부터 뭔가 낌새가 이상하더니 쭉 이렇게 빠져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론 한 번쯤은 이렇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은 여러분들 앞으로 매매하실 때 나한테 유리한 시간대 그리고 나한테 유리한 관점으로 종목들을 끌고 가면서 여유롭게 매매를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게 시장가로밖에 잡을 수 없는 구간을 주면 과감하게 내 종목이 아니다라고 걸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상당히 지금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박스권이면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 2,420원에서
한 3,750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번에 증시가 반등할 때 그렇게 상승폭이 좀 크지 않았고 지금 2,420원 정도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 전 저점이 깨지게 됐을 때 손절 물량이 나올을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지금 들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전저점이 깨졌을 때 손절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420원이 깨지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은 어떻게 하셀 되느냐? 2,375원, 2,220, 2,250원 깨지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셔야 된다. 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종목 매수하는 거 어렵다라고 하시면 제가 종가 매매에 대해서 강의도 해드리고 하고 있으니까 노란톡에서 많이 배워가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너무 많아갖고 많은 분들 상담해드려야 되는데 자 빨리 보도록 할게요. 버킷 스튜디오 -50%요. 아유 이 버킷 스튜디오 참. 작년도에 너무 좋았던 종목이죠.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엘리어트 3파동으로 1차 파동 나왔고요. 2차 파동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파동이 나온 다음에 쌍봉을 그리고 종목이 쭉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엘리어트 3파동에 대해서 아셨다라고 한다면 피할 수가 있겠지만 내가 주린이라서 만약에 탈출을 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이 종목이 반등할 수 있는 시그널은 조금 포착됐다. 이 오작교 패턴에 닿았기 때문에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0% 넘게 빠진 자리에서 엔벨로프 하단선을 거래대금 동반된 상태에서 추세 전환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는 직전 매물대 2,500원 그리고 3,2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제가 좀 높게 잡았어요. 2,500원까지만 올라가도 여기서 60%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투자자분을 조금 위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컨텐츠 관련된 이슈들 조금 주목해 보시고 정말 매수 가격대가 너무 높으시면 종목이 상승할 때 조금 덜어내시는 전략 제가 조금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 더 볼 시간 있나요? 네, 한 종목만 더 볼게요. 줌인터넷 -55%요. 줌인터넷. 아, 줌인터넷이라는 종목은 사실은 이스트소프트라는 이제 모회사하고 조금 이제 연관이 있는 기업입니다.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뭐 VR, AR 쪽으로도 앞으로 엮여줄 수가 있고 보안 쪽으로도 또 엮여줄 수도 있고 이스트 시큐리티 이런 기업들 때문에 엮여줄 수가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1차적으로 여기서 거래대금 실리면서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수 타점은 이 고점이 아니라 저는 여기여야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보시면 장대 양봉 동반된 상태에서 3일선 지지되고 조금 횡보하다가 주가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분 종가 매매 관련돼가지고 타점을 만들어 가시면서 매매를 하셨어야 되는데 조금 이제 매수 타점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서툴렀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도 이 4,000원 잘 보시면 여기서 얘가 버텨주다가 주가가 여기서 깨지고 그렇죠? 그렇다라는 것은 여기가 저항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다행스럽게도 이 종목이 2,900원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 구간 만들어주면서 직전 저항 구간인 4,000원 라인대를 돌파해주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도 동반된 상태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2,900원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4,000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하면서 공통점으로 느낀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구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조금 성급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우리 직장인분들, 우리 어머님들, 어르신들 장 개장하자마자 종목들 막 움직일 때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내가 초보 투자자인데 전문가들이 띄워놓는 시장에서 내가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저는 한 30%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주식도 확률을 높여야지 돈 벌 수 있는 확률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내가 유리한 시간대 그리고 내가 유리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셔야 된다. 그게 바로 기적의 종가 베팅 타점 기법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란톡 참여하시면 제가 매일매일 종가 베팅 관심주를 제시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초보 투자자분들한테서 좀 벗어날 수 있게 그리고 2023년도 계좌 조금 복구하실 수 있게 이 종가 매매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좀 강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노란톡 참여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노란톡 불개미스타 검색하시고 들어오신 다음에 비밀번호 7777 입력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의 주식이 빛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한다는 그 마인드로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